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1일,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호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나왔던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를요,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뭐 여러분들 인기 많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 나경원 의원이 당권에, 당연히 내가 다선 의원인데 왜 김기현하고 안철수도 다 출마하는데 내가 왜 출마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이미 몸이 풀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권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대위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두 달짜리라 두 달만 하느냐, 다섯 달을 하느냐, 또 아니면 내년 4월까지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비대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대위 기간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갈 것이냐에 관해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좀 짧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비대위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서 전당대회를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이 나경원 이런 분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좀 선호하는 것으로, 다만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요, 조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딱 특정 시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의원총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일단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비대위의 이 기간을 말하자면 논의하는 것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은 조금은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위 성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혁신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혁신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선출된 권력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출된 권력이 혁신을 제대로 할수 있고, 지금 이 주호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임명직과 선출직 중간 정도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추대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물론 권성동 직무 원내대표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호영 체제와 같은 그런 성격보다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이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도요, 이 혁신형 비대위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은 혁신형이고 5개월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과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상당히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지금 인사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망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나경원 의원이요, 굉장히 워딩도 조심해서 쓰는 분인데 망사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박순애 장관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민심의 흐름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불만의 강도를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야말로 정부 여권에 전달하는 메시지로서 이러한 발언을 좀 세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까지는 내려놓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뜻대로 안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려놓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인생 정치 양쪽에서 다둘다 선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요. 오늘 또이 정우택 의원도 5선의 중진 의원인데 이준석이가 더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자 소송을 통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재빠르게 17일 날어이 심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일 날 이제 남은 것은 기자회견만 남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준석이가 이 기자회견을 거둬들이면서까지, 그리고 이미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에서 이거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오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 최강욱, 결국은 대법원 가면요, 이거 뭐 의원직 당연히 상실이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허위로 띄워졌는데, 허위로 띄워진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조국의 아들이 자기 로펌에 와서 인턴을 한게 맞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1심, 2심 모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의원직 상실형을 다 선고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1, 2심 재판 기록을 갖다가 이 피고인, 피의자죠. 예, 피고인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패문 부재, 즉 아무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지 않고 있어. 이 얘기는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기일을 연기시키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판 기록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재판 기록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 재판 기록을, 즉 소송 기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아직 지금 기록을 받지 않았으니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일도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주심 대법관 지정을 또 늦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게다 지연이 되는데 하루라도 더 하겠다는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여기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이 제대로 된 주소지에 만약에 도착이 안 되면 재차 통지서를 송달을 하고, 그리고서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서도 통지서를 만약에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관보에 게재해서 공시 송달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야, 이런 걸다이 기사거리에 뿌리느냐.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오바다. 그러면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법원 송단은 가족을 대면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는 아내가 집에서 수시로 출타하게 되니까 집배원이 오는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서 늦어지나 보다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차라리,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기 의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겠다, 그 의도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대법원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대로 따라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마지막 상고심 심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대법원 조치가 내놓은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최강욱이는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법률 지식을 갖다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꼼수로 기피하고 있다. 이거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1, 2심 재판대로 모두가 이제 1,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징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자, 이대로 대법원에서, 왜냐면 대법원은요, 이 법리 판단하는 거지 사실관계는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1, 2심에서 인턴 증명서가 거짓말이다, 가짜로 띄워준 것이 맞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대로,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 인용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 빨리 상실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대법원장 김명수가 말이죠,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요, 장영하 변호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때요, 이재명 비리의 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재명 비리를 많이 폭로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써서 또 인기리에 절찬리에 판매된 적도 있는데, 작년 3월 말에 말이죠, 이 박철민 조폭인데, 이분이 이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이 박철민 씨가 이 과거에 이재명한테 수억 원의 이 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줬다, 뇌물을 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돈다발을 사진으로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짜다, 허위뉴스다 해가지고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된 사건에 관해서 최근에 이 경찰에서 이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했어요. 자, 체포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가까스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왜냐면은요, 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각을 했는데요. 마침 이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동기동창 40년 친구 관계에 있는 송현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 변호 이, 어, 이번 검찰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 정부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 기각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그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과 친구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이 경찰의 영장 청구를 반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은 발부됐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혐의 입증 소명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지금요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요. 따라서 경찰에서는요 별도의 재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재명이가 갈 곳은 딱한 곳밖에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단한 번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실 뭐 거의 다 굳어져 가는데 의혹이 사실로 즉 위법 사항들이 다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보도를 볼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부인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TV 조선에서 말이죠. 아주 제대로 된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수원지검에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쌍방울 관련 수사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하고요. 그다음에 형사 6부. 그리고 이제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형사 1부. 그래서 세개 파트에서 수원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TV 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쌍방울 계열사에서 말이죠. 아마도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M. 여기에 말이죠. 20억을 현찰로 입금시켰다. 언제? 작년 3월에. 이것이 이제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원산재 시비 20억짜리를 이태용 변호사한테 줬다. 이게 이제 쌍방울 쪽에서 발행한 시비. 그래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에 나오는 이 전원산재 20억하고 그다음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검찰의 계좌 추적에서 나온 현금 20억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변호사 대납 의혹이 알려지니까 다시 20억 원을 갖다가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액수가 정확하고 또 시점도 엇비슷하고 이런 걸로 보면 쌍방울에서 이재명한테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법무법인에 이 쌍방울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태용 변호사 측에서 부인하면서 하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 배임 혐의 형사 6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수사부 그야말로 협업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TV 조선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 측하고 쌍방울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사실상 이 죄를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 쌍방울 측에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2018년도 11월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게 착하니 인베스트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모두 여기에서 매입한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이 10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지금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선상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한 중소 IT 기업을 상대로 해서 45억 원짜리 전환 사채를 쌍방울이 또 발행했어요. 근데 이 45억 원은 신원을 할수 없는 5명에게 넘어간 다음에 또 현금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 유력 변호인들 5명한테 간 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페이퍼 컴퍼니, 여기에 지금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이걸 전부 현금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금화시킨 이 100억 원 규모의 돈도 결국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인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쌍방울 이 수사 상당히 속도를 내는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법카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재명이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도 결정적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과 박은정, 이 사람들의 제목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을 당시에 불법으로 감찰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 박은정이도 이 이성윤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은정이가 이 윤석열 총장의 당시 이 감찰, 징계, 여기에도 걸려 들어가 있는데 또 하나 뭐에 걸려 들어가 있느냐? 이것도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성남 풋볼클럽 이 압박한 거,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말이죠. 박하영 차장검사가 검사할 때는 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한 거, 이거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 보완수사를 시켜봐야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수사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박은정이가 성남지청장 할때뭔 소리야? 그거 불송치하도록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상 보완수사할 필요가 없어. 보완수사하더라도 경찰에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깔고 뭉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수사검사, 그래서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최근 7일 날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수사검사, 주임검사죠. 성남지청의 당시 주임검사는 바로 이제 어제죠, 날짜상으로 10일 날 오전에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막을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온 대로 이 박은정이가 수사를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당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박은정이가 몇 시간 동안이나 앉혀놓고 성남 후폭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내렸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갔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 그래서 구체 정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담당 주임 검사는요, 소환에 앞서서 이 박은정의 지시와 발언 내용을 정리한 일지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 풋볼 사건, 풋볼클럽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소환은 이제 시간 문제로 돼 있다. 그래서요, 지금 뭐 한둘이 아니에요, 걸려 들어간 게. 자, 성남 풋볼클럽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법카 의혹. 이세 개의 사건이 현 시점에서 수사 종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이의 이제는 뭐 당연히 이런 건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죠. 구속영장 청구도 가시권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준석이가 오늘 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뭐 날이 새면 뭐 결국 날짜는 내일인데, 오늘인데, 그래서 이제 8월 11일 결국은 집단 소송, 즉 핵심 책임 당원들이 중심이 된 국밭에, 여기에서 1,500여 명의 이 동참을 통해서 집단 소송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이준석이가 입을 딱 다물게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냐? 가처분 신청했다라고만 돼 있고, 무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을 딱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가처분 신청 대상자가 이 지금의 국민의힘하고요, 비대위원장 주호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덜줄수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얼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뭔지를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런 걸 갖다가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뭐 여러분들께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된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2일 날 전국위원회하고 이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최고위원회의 조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비대위원장 임명을 한 임명 결의를 한이 조치. 네 번째로는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2번, 3번, 4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큰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준석 측에서는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그법 쪽에서는요.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로 2번, 3번, 4번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절차적 하자를 다 보완하고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었고 또 최고위를 이 최고위에서도 이 전국위원회 이 개최하는 이 문제도 그러한 절차적 하자를 충분히 다 보완했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 또이 당원 민주주의 위배 예, 즉 이준석과 그 국밭에 이쪽에서 하는 그 주장들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다. 이것이 법 쪽의 일반적 의견입니다. 아, 그래서 이준석에는요, 본인이 정말 쥐구멍을 파는 것 같아요. 그 대가를 분명히 톡톡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 방송, 볼륨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부 다 세팅을 다시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종전과 똑같이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